목련과 호동이 혼인을 약속해? 아니 된다, 아니 돼. 고구려와 낙랑은 앙숙이어야 하거늘. 둘이 티격태격 싸워서 힘이 빠져야 우리 대한나라가 꿀꺽 집어삼키지 않겠는가? 이러다 화친이라도 하면 큰일, 어찌하면 좋을꼬? 구슬하기여.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들였을지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곰이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구슬하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가련한 구슬아기, 어여쁜 구슬아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목련이 원래 저런 역할이었나? 너무 멋있지 않냐? 그니까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너 잘하겠어.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홍주란도 저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어. 둘 다 꼭, 그러니까 꼭. 뭔가에 쉬운 것 같지? 네. 영서랑 주란이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줄 몰랐네. 둘 다 서로에게서 최고의 연기를 끌어내고 있어.